저는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 뭘 갖게 되는 건가요? 너랑 나랑 프로젝트 하나 같이 했다고 무슨 파트너쯤 되는 걸로 하나 본데. 뭐 기분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다 자기 몫이 있고 차례는 돌고 도는 거니까. 블랙 컬러부터 빠르게 승진되고 있고요. 사이즈, 컬러 선도 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TVN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키릴에서 우연 역할을 맡은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삶이 생각보다 너무 무겁더라. 남들이 보기에는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여자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고 욕망도 있고. 근데 전문이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냥 없는 거. 기고만장해도 한번 봐주시고 착각하면 바로 잡아주시면 되죠. 네가 뭘 상상하는지 나 대충 알거든. 근데 네 상상에서 하나는 빼라, 현아. TV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마더와 무협 변호사 이후에 또 TVN 드라마를 찾아뵙게 됐습니다. 첫 시도부터 어긋나면 그걸로 끝.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겠죠. 이름에 모자가 들어갔잖아요. 기모란. 그 모가 모사할 때 모가 아닐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근데 그건 아니고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여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도 있지만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기회도 있지. 그렇지, 내가 만든 거야. 이 정도면 나 너한테 그림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내가 믿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N 키릴에서 배옥선 역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우연히 자격 있어. 재능도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매력적이잖아. 엔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는 있는데 과연 엔젤일까? 뭐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 상처가 좀 많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는데 미련하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늘 함께 살고 있는 기분이야. 홈쇼핑의 쇼 호스트들이다 보니까 패션 같은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각자 인물을 표현하는 의상 컬러들, 뭐 스타일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사실 세 여자와의 각자의 케미들이 사실 다 너무 좋거든요. 또 이제 현욱 중범과 이제 사실 보여지기에는 여자들의 케미가 정말 좋지만 그 외에 남자들과의 케미도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말하니까 사주와 직원 같잖아요. 친구하자니까. 하고 싶어서 이쪽 일 시작한 거 아닌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번 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기회다. 아유, 난 대박. 아, 저 전무님 자꾸 좋아하시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아니, 그 디자인 또는 또 뭔데? 왜 나 가지고 그러는데? 주인공 놀이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 아직 그거 아니야. 우선 대본이 정말 한 해 한 해가 정말 너무 궁금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캐릭터랑은 좀 많이 좀 다른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 뭔가 그렇게 편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대본을 봤거든요. 정신이 버쩍 났고 도전해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너무나 사실 좋아하는 선배님들, 이혜영 선배님도 그렇고 김성룡 선배님들도, 선배님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앉아서 그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시니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리딩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대사가
좀 처음 대본 봤을 때 낯설었어요. 해오든 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너무 좋아했던 뭐 존경하는 이혜영 선배님 그리고 김하늘 배우 세 사람이 너무 기대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사실 대본 한 회 한 회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1부를 보신다면 2부가 굉장히 기다려지시고 3부가 더 궁금해지시고 그럴 거라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열심히 촬영할 거고 방영될 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VN 드라마 킬 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